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이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강경 입장을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0.3평 1제곱미터 철창에 들어가 입구를 용접해 자신을 가두고 한 달째 농성 중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40세 용접공 유최한 부지회장인데요. 2016년 조선업계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이었던 유 부지회장은 연봉 2천여만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업계는 호황을 맞았고 회사는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정규직 직원에게 이자까지 쳐서 돈을 돌려줬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외면당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현재 원하청 노사사자회담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력과 중재력이 잘 발휘돼서 이번 사태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일 없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7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엔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아,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아,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와 물놀이 안전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북 소방본부 생활안전팀의 김두현 소방경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제12대 경북도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독식 구조 논란에 대해서 얘기해 봤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자,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주제 가져오셨어요? 네,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안동의 장애인 시설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 직원에게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벌어온 급여까지 시설 관계자들이 가로챘는데요. 안동 선산재활원 장애인 학대 비리 사태를 살펴보고 현재 쟁점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이 뉴스 보셨을 테고 많이들 화가 나셨을 겁니다. 자, 먼저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안동 선산재활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경북 안동시 와룡면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선산재활원은 거주인 27명, 종사자 25명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요.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직원인 박모 씨는 10년 넘게 거주인에 대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네. 공익 제보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뭐 거주인에게 밟아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또 옷을 벗은 채 웅크리고 있는 거주인에게 뭐 발길질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일어나선 안 될 폭행을 일삼았던 직원은 시설장이자 법인대표이사의 처조카였습니다. 당시 박경호 원장, 지금은 전 원장이죠. 다른 직원들로부터 처조카의 학대 행위를 보고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뉴스를 직접 전해드렸었는데 보면서도 얼마나 화가 나든지. 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시설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이 학대 행위 말고도 임금 횡령도 있었잖아요. 장애인 임금 횡령은
전 원장의 친동생이 저질렀습니다.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안동시의 2021년 하반기 지도 점검에서도 의혹이 드러났고 예. 작년 12월 말에 안동시는 경찰에 임금횡령 의혹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선산재활원의 실질적 운영자로 추정되는 전 원장의 친동생은 그 거주인 10명이 직업훈련 목적으로 외부사업체에서 일했어요. 네. 이들의 임금 통장을 관리했는데 여기서 1억 4,500만 원을 인출해갔고요. 예. 또 거주인들의 월급 중 30만 원씩 1년간 부적금 5,200만 원을 만기일에 한꺼번에 인출해갔습니다. 총 2억 2,200만 원을 이렇게 가로챘다. 예.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게 2억 2,200만 원. 아, 다른 돈도 아니고 그래. 그 장애인들 에? 그 일에서 받은 그 임금까지 이렇게 착취를 했다. 자, 장애인 학대 행위에다가 이렇게 임금 횡령까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건강하고 양심적인 직원들은 정말 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혹시 문제 제기가 더 없었나요? 네, 이 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다른 갑질 행위들이 있어서 예. 결국 일부 직원들이 법인의 전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을 합니다. 근데 법인 이사회에서 묵인을 했어요. 예. 그 지난 4월 1일에 열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현재 임시시설장이자 당시 이사회였던 박덕근 이사는 법인 내 징계 규정이 없다. 징계가 불가하다. 또 경찰 노동부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노동부는 약자 편이다. 뭐 이래서 결국 징계심의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 이처럼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 결국 언론에 공익 제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용기 있는 공익 제보자의 제보로 보도 이후에 안동시 특별지도 점검과 또 안동경찰서 수사, 경북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조사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보고 마지막에 이제 언론사에 제보를 하신 건데 잘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있으면 저희 MBC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 공익 제보자의 용기 있는 제보는 정말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인데 제보 이후에 운영진에서 이 제보자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고 그렇게 후속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 5월 13일 이 보도 이후에 예. 박경호 전 원장은 공익 제보자로 추정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재활원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칩니다. 이거 살인미수인데요. 예. 이때 거주인과 직원 모두 바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안동시는 이날 전 원장을 직무 집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후에 그 아까 말했던 박덕근 이사가 임시시설장이 됩니다. 임시시설장. 네. 예. 근데 이분이 임시시설장 임명되고 일주일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공익제보자 직원을 해고합니다. 아, 예.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인 전 원장은 공익제보자를 폭행하고 방화 살인미수를 펼쳤고 예. 이사회에서 징계 규정이 없다며 전 원장을 옹호한 이사는 임시시설장이 되자마자 공익제보자 직원을 해고시킨 상황이죠.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반성은커녕 공익제보자에게 보복 폭행과 해고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자, 그럼 지금은 어떤지 그 현재도 이런 상황이 뭐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해고된 공익제보자 말고 다른 공익제보자를 뭐 회유한다거나 또 다른 공익제보자를 징계위원회 해부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한편 시설에서 지난 6월 초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했는데 네. 인사위원회 명단에 방임 학대 판정을 받은 직원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롭게 선임된 임시시설장은 지난 사태에 대한 반성과 쇄신은커녕 공익제보자들을 모두 색출하고 다시 시설장 측근들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난 9년간 시설 법인 이사로 있었고 이번 사태 책임이 있는 이사가 어떻게 현재 시설 임시 시설장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임시 시설장 승인은 안동시가 하는데요. 예. 안동시 담당 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 사실 결격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 승인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임시 시설장 하에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탄압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안동시의 반성이 필요한 점이고 안동시의 소극 행정과 정부적 판단이 매우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임시시설장 교체에 대해서 안동시는 지난 금요일에 공문을 통해 시설장 선임에 대한 권한은
법인의 결정사항이라며 지도감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예. 살펴보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 지침에 따르면 시설 폐쇄 이후에 임시시설장 역할을 선임하는 것은 안동시의 권한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주말 사이 입장을 바꿔서 안동시가 임시시설장 선임 절차 밟겠다고 입장을 드러냈는데 예. 뭐 이렇게 오락가락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임시시설장을 교체하는 건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공익 제보 그리고 언론 보도 이후에 선산 재활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북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기관에서 살해 학대 판정 위원회를 열었고 예. 그래서 직원 9명 즉 전체 직원 25명 중 3분의 1 이상이 장애인을 방임 학대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경찰 조사가 아니라 경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있는데 전체 직원 25명 중에 9명이 장애인을 방임 학대했다 이렇게 판정했다고요. 네, 조사 결과 이렇게 판정을 했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폭행과 횡령 아까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뭐 강제노동, 식판 뺏기, 음식 먹이기 강요, 뭐 안마 강요, 뭐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빨래와 목욕 업무를 미루는 등의 학대 행위가 기관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예. 또한 그 경찰 수사를 추가로 의뢰한 상황이고요. 한편 경찰은 또 장애인을 폭행한 이사장 처조카를 검찰에 송치했고 예.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 친동생의 장애인 급여 착복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6월 24일 이 친동생분은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 조사 결과 그러니까 그 이사장 그 폭행을 가한 이사장 처조카는 검찰에 현재 송치된 상태고 그렇죠? 네. 예, 이사장 친동생이 그 급여를 착복했잖아요. 그 횡령 혐의. 그걸로 이제 수사를 진행했는데 현재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네, 구속됐습니다. 예. 현재 예. 상황이 그렇고요. 한편 안동시 또한 특별 지도 점검을 벌였고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 수사 의뢰 및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조치를 취했는데 뭐 미진한 점이 있는데요. 여하튼 가장 중요한 안동시 행정 처분은 시설 폐쇄입니다. 예. 이 시설 폐쇄 전에 안동시가 청문 절차라고 예. 그렇게 묻고 답하는 어떤 절차가 있어요. 그거를 예. 며칠 전에 마친 상태고 이 시설 폐쇄 결과는 조만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뭐 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횡령 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시설이 폐쇄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 이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거주인들의 개별 면담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예.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거나 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이동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이 구체적인 자립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안동시하고 또 선살 재활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온 안동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의견을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논의 중이고요. 특히 이러한 상황이면은 거주시설의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거주시설의 피해자들과 일부 가해자들이 같은 시설에 있습니다. 일부는 분리조치를 했지만요. 예. 그래서 행정에 빠른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더 이상의 이 거주하는 이 장애인분들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요. 자,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저 허승규 대표도 선산 재활원 문제 계속해서 이제 연대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민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가장 먼저 안동의 선산 재활원 이사장 일가에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15만 안동 시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 기자회견을 제안 드립니다. 제가 시설장이라면은 경북도청이나 안동시청에서 대시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예.
정말 그 반성하는 의미에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라는 말을 하겠어요. 허 대표가 시설장이면 이런 행동을 안 했겠죠. 아, 네. 그러게요. 아무튼 뭐 물론 이 사과로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럼요. 이 지역이 좁아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입니다.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시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약간 뭉개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이사장 일가는 더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선산 재활원은 국비 9억 원, 도비 1억, 시비 3억, 총 13억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해온 준공적인 복지기관입니다. 예. 이 같은 준공공기관이 이런 운영진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월이 흐른 뒤에 스리슬쩍 다시 사회복지법인 업종으로 컴백했을 때는 제재가 필요하고 그럼요. 예. 우리 시민들이 또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법도 좀 철저히 좀 따져봐야 되겠고 조례도 또 우리 시 차원에서 또 해야 할 필요도 제정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사장 일가의 대시민 사과 기자회견을 이렇게 제안해 주셨는데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좀 진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뭐 한 번 더 좀 덧붙일 말씀 있다면요? 네, 두 번째는 예. 공익제보자 보호 및 안정적인 취업 알선입니다. 그 안동시의 시설 운영 조치 계획에 따르면 폐쇄된 시설의 종사자가 지역 내 구직 활동 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내 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사회를 위해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이 오히려 삶이 어려워지는 이런 이상한 문화를 벗어나야 하고 그렇죠. 이는 공익제보자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뭐 안동시 행정을 포함해서 지역의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경북 안동의 선산 재활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북의 여러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학대와 비리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이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이런 자세한 대책은 시간 관계상 네.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산 재활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네. 우리 경북 북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익 제보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런 비리가 이곳만 있을 수는 없겠죠. 더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좀 주의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안동 선산재활원 장애인 학대 비리 사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허승규의 청년 생각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어? 중고 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6시 25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와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될 텐데요. 유의해야 할 점 무엇일까요? 경북소방본부 생활안전팀의 김두현 소방경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두현 소방경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뭐 날씨가 많이 더워서 고생이 더 많으시죠? 평소보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무더위 계속되고 있는데, 해마다 이 무렵에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네. 여름철 평균 기온은 최근 10년간 24.3도로 이전에 비해 0.6도가 상승하였으며, 올해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2022년 7월 현재 119 신고에 의해 출동한 폭염에 의한 온열 환자는 모두 85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0명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생 장소는 논, 밭, 들에서 21명 2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19로 출동한 온열 환자는 모두 108명이었습니다. 예. 아,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108명인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7월인데 현재까지 85명, 85명이라고요. 예. 훨씬 많네요, 작년보다. 예, 지금 되면.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예. 지난해보다 그 상승하면서 온열 환자의 비중이 좀 더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폭염일 때는 어떤 사고에 주의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겁니까? 예, 폭염 시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한낮 뜨거운 시간대를 피하여 활동하시면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자주 섭취하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고 물병을 꼭 휴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각종 사고뿐만이 아니라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특히 전력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후 변압기, 누전 차단기, 에어컨, 실외기 연결선 등을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주변 먼지를 제거하여 여름철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물을 좀 자주 마셔주는 게 좋고 혹시 네. 그 환자 발생했을 때는 좀 옷을 좀 느슨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벨트도 좀 풀어주고 예, 뭐 신발끈도 좀 풀어주고 허리띠를 좀 푼다든가 예, 예. 또 이제 그 수건 같은 데 물을 적셔서 예. 이제 목을 추적 준다든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의식 없을 때 환자가 의식 없을 때 뭐 물을 좀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입속으로 물을 이렇게 줄 때는 이거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갑자기 막아서 예.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이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노약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노약자분들 네네. 이분들 어떻게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원래 열사병으로 두 명이 사망하셨는데요. 예. 모두 고령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 고령인 경우에는 온도에 대한 신체 적응 능력이 매우 낮고 또 심혈관 질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예.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물을 자주 마시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낮에는 되도록 야외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울러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의 관심이 필요하므로 잦은 방문과 안부 전화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간혹 우리 뭐 다들 알고는 있는데 가끔씩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차에 깐난 아기
예, 네. 어린 아이들 이렇게 놓고 아니면 뭐 반려동물 홀로 둬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점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예, 예. 지난 2018년 그 국내에서 더운 날씨에 차 안에 방치된 만 2세 남아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예. 여름철 주차된 차량의 온도가 최대 80도까지 올라가는 만큼 아동이나 애완동물 이렇게 잠시라도 방치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반드시 사람이나 동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는 걸 깜빡하는 거죠. 뒷좌석에 예, 있다는 걸.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 있는 걸 잊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뭐 실제 이게 일어난 일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또 여름철 하면 물놀이 안전사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해마다 맞습니다. 뭐 이맘때 이제 물놀이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근 5년간 그 물놀이 안전사고로 우리 도내에서는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예. 수영 미숙, 또 안전 부주의, 또 급류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물놀이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참고로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24명의 물놀이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경북 소방본부에서도 이런 순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네, 네. 저희 경북 소방본부에서는 도내 여름철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 시민 수상 구조대를 운영하여 순환 사고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실시하여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운영 대상은 주요 해수욕장 16개소를 비롯하여 하천 계곡 4개소에 7, 8월 2개월 동안 약 300명의 인원을 순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조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는 단 한 건의 사망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물놀이 하기 전에요. 이거 뭐 많이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네네. 우리 소방경이 김두현 소방경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있다면요. 네. 물놀이를 하다 보면 몸의 일부 또는 전신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경련,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겠는데요. 특히 유아 및 어린이가 물놀이를 할 때에는 보호자가 수시로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물놀이 안전수칙으로 중요한 것은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지키지 않는데요. 예. 준비운동을 하지 않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인 혈압 상승과 심박수 증가에 따른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예. 물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준비운동으로 몸의 근육을 풀어주시고 예. 체온을 높여 심장마비 등 신체 이상 반응을 예방하여야겠습니다. 예. 예, 이와 함께 계곡이나 바다의 경우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곳 그리고 유속이 빠른 곳 또 미끄러운 곳 등 위험한 장소가 많은데요. 예.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놀이를 하다 보면 물의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아지게 되고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특히 그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주의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물놀이 전에는 술을 마시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요. 예. 준비운동, 구명조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술 절대로 마시면 네, 안 된다. 예, 이런 걸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수영 잘하신다고 해서 구명조끼 안 입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죠? 수영 잘하시는 예. 분들도 사고 많이 당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계곡 같은데 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발견했을 때 뭐, 네. 사실 뭐 너무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 구조 요령 좀 알려주시죠. 네네. 수영에 자신이 있다고 해도 전문적인 구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물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먼저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안전요원 또는 119에 신고하도록 요청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 주위에 튜브나 구명조끼가 있다면 던져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력 있는 물건을 찾아 던져줘야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5리터 페트병 또는 아이스박스, 예. 놀이용 튜브 등이 유용한데요. 긴 줄에 묶은 다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 잡도록 한 후 안전지대로 끌어올리면 좋겠습니다. 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는데 만약 의식이 없다면 서둘러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구조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하고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고 입안에 이물질이 있다면 손가락으로 훑어내야겠습니다. 예. 가슴 압박은 가슴이 한 5cm에서 6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난 후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열어주고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입을 크게 벌려 숨을 불어넣습니다. 예. 이렇게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인공호흡 하실 때 이제 네네. 코를 막고 네, 하는 거죠. 고개를 예, 뒤로 젖히고. 숨을 불어넣어야 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슴 압박 30회 예. 그리고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아, 요거는 이제 한 사이클로 해서 반복해서 예, 그렇습니다. 119가 네.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19에 신고한 다음에 예, 예. 도착 전까지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요. 예. 119에서 전화를 끊지 마시고 예. 응급처치에 대한 지도를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좋죠. 예. 화상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예. 화상 전화로 해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마지막으로 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예, 최근 뭐 이런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물놀이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너무 믿지 마시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서 네. 즐거운 여름을 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취약하신데요. 주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유사시 119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저는 항상 평소에 우리 소방관님들이 제일 고마운 분들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119 감사합니다. 신고 네.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올여름은 정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예, 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북소방본부 생활안전팀의 김두현 소방경이었습니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먼저 네. 대통령 지지율. 글쎄요. 지난주에 계속 30%대 추락한 지지율이 발표가 돼서 이번 주에 혹시 20%대로 더 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자 이번 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20%대로 추락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 1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32%,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3.7%로 나타났습니다. 아유, 부정이 예, 긍정보다 30%포인트 이상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두 배나 예, 부정이 더 네. 많은데 자, 뭐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락세 멈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경인 양김도 이렇게 뭐 대통령 또 만드셨네. 하락을 예. 정리해서 물론 이건 뭐 저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예, 예.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뭐 너무 많은 방송이 지금 대통령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가 원인이라 경 인사 문제다. 인사 또 양 정치적인 양극화 그리고 네 김은 뭐 먹는 김 아닙니다. 네. 김건희 여사. 아 김건희 여사 얘기가 또 나오고 예, 예.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받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하는 도어 스태핑. 예. 예.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다. 또 전 정권에 대한 비판, 전 정권 탓. 이것도 이제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보는데 저는 뭐 이 이유들보다도 이 이유들도 맞는 거죠. 타당하고 또 맞는 이야기인데 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해도 이것이 가장 크게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이유보다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태도와 발언을 보거든요. 그렇죠. 메시지를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태도가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경인 양김도 경제 네. 인사 양극화 김건희 여사 도가 뭐라고 하죠? 아, 도어 스태핑.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뭐 더 많이 있겠지만 뭐 이 정도 네. 정리가 되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본인의 태도, 발언 문제 이렇게 짚어주셨고. 자, 그러면 이게 좀 반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자, 반등 계기 어떤 걸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 지지율이 너무 내려가다 보면은 시술적 반등이나 심리적 반등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도 뭐 마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리락 오르락, 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어떤 지표이든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이거 지지율이 너무 내려갔네. 그럼 지지층들이 좀 결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기에 따른 결집. 하지만 그게 본격적이거나 실질적인 근본적인 반등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뭐 사람 바뀌지 않는다. 어른이 키 크는 걸 받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설명할 때 그렇게 용어를 붙여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꾼다면 네. 저는 지지율이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리야. 경제. 네. 경제로. 미래로. 예.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북송 어민 사건 또 서해피살 공무원 밝혀야 될 건 밝혀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가고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걸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원할까. 오히려 생산적으로 경제와 관련해서 산업 동력 또 갈등이 있는 곳 거제 또 조선 하청 이런 갈등에서는 또 집회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보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기대거든요. 예. 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경미야. 네. 대차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방송 듣는 경미 이름을 가지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예, 제가 대신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아, 네. 자 그나저나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해 있으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게 하락이 심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대통령 정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반등도 그만큼 쉽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자, 권성동 직무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는데 뭐 이번 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 넣었다. 구급 최저임금 플러스 10만 원 얘기, 뭐 강릉 촌놈 네. 얘기 등등 해서 발언이 상당히 거칠었다. 장제원 의원에게 또 지적도 당했었는데 이게 또 확산이 돼서 사적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최근에 뭐 극우 유튜버 그 누나 건 있었죠. 바로 또 구급 공무원 또 네. 얘기 있었고 또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도 또 채용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뭐 인사라는 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또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인사거든요. 그때는 네.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대통령도 이제는 낮은 지지율을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또 도어스태핑 발언도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대통령의 가장 측근 또 친구 강릉 친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되는 권성동 원내대표 및 당대표 직무대행이 네. 이게 뭐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젊은 세대의 밈은 유행되는 걸 말합니다. 네. 온라인에서. 근데 그런 밈이 지금 공무원은 에듀땡 이게 아니라 공무원은 권성동. 네. 공무원 시험. 아 그거 네. 뭐였죠? 합격은. 공무원 합격은 땡땡땡인데 네. 권성동 그러니까요. 거기에. 네. 게다가 지금 노량진에 가서 컵밥을 먹으면서 어떻게든 공무원이 되겠다. 그런 기대와 희망과 또 야망을 가지고서 정말 피땀 흘리는 공무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런데 이거 뭐가 문제가 되느냐. 7급 아니라 9급했다. 또 지역의 선관위원인 걸 알았다. 몰랐다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이 네. 지금
가뜩이나 힘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지지율 상승의 어퍼컷이 누군가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장관을 스타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지율 관리 분석을 해보면 좋은 일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스타 장관 뭐 한 명 만들고 100명 만드는 것보다 문제가 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것. 예. 그리고 국민들은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아이언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아이언맨 얘기를.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우리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 서해 유성룡의 교훈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언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뭐 원내대표와 대표 직무대행까지 맞다 보니까 인터뷰가 집중되다 보니까 네. 지금 요즘에 태도를 보면 좀 어깨 힘이 너무 들어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예, 오늘 보는 사람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전국의 모든 예, 전국의 모든 그 구급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준 화나게 만든 그런 이런 발언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네. 자 북송 어민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얘기를 많이 해서. 핵심만 좀 짚어보죠. 이 뭐 핵심이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 자, 이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 반전에 도움이 되는지 예,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끝으로 물어봐준 허행크의 질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북송 어민 관련해서는 신문 보도와 방송 보도도 많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대체로 어떻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까? 혹시라도 그런 의도에서 그런 목적에서 통일부에서 사진도 공개를 하고 동영상도 공개했을까. 그렇다면 네. 그것은 옳거나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방금 소개해드린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서 네. 문재인 정권은 안보 문란이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집권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공감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41.2%입니다. 예. 공감하지 않는다가 51.8%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민도가 높습니다. 이제는 예. 대체로 뉴스를 듣고서 아니 이걸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 그 이슈가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 또 그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 다뤄지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우리가 경제로 가야 되고 사회 현안으로 가야 되고 좀 더 상생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예.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이 패널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더 잘 아시고. 아,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 뭐 진상규명이나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해서 유가족의 피눈물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안동 MBC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밝혀져야 될 건 밝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게 그러면 6개월 뒤, 1년 뒤까지 계속 파헤쳐야 되는 사안일까.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적절한 대충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밝혀져야 되지만 적정한 선은 분명히 그렇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미야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네요. 경제와 미래로 예, 가야 네. 됩니다. 또 하나가 요즘 뭐 어제 오늘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게 대우조선 그 하청 노동자 파업 문제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지금 이걸 뭐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 이제 공권력 투입할 듯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어차피 이제 지지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이슈가 글쎄요. 지지율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뭐 보수와 진보 어떤 진영 대결 비슷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은 보수층의 결집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칫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방금 전에 북송 어민과 관련된 부분도 15년 전에 예. 이념이 정치권을 지배하든 도배하던 시대에는 이 북풍 이슈, 총풍 이슈, 또 대북 이슈가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이 하청 노조의 이 파업에 대해서, 거제 조선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수 쪽에서 떠올리는 인물이 대처 총리일 겁니다. 대처 총리가 정말 대처를 잘했다. 물론 그래서 뭐 대처 총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뭐 석탄 파업, 노조 파업이 있을 때 당장 강경하게 대응하십시오. 그래서 뭐 철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랭크께서는 예. 그거 아실 겁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그 당시에는 영국 정치가 뭐 보수당, 노동당
그런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갈등을 안 일으키고 위험하게 제2의 용산 쌍용 사태를 안 일으키고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뭘까? 중재입니다. 그러니까 중재. 지금도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그러면 지지층들도 환호를 보내지만은 중간지대 유권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보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일 잘하네, 중재 잘하네, 더 효과적이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 말씀 그렇죠. 뭐냐면 지금 이 하청 노조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임금 인상. 물론 30%나 삭감이 됐기 때문에 10% 정도는 좀 가자. 지금 절충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양보안을 내놓은 거죠 노조 그렇죠. 측에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과장을 현재 또 급파를 해서 본인도 어제 현장에 내려가서 조율도 하고 절충 바로 이런 노력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교섭단체로서의 허술한 위치에 있는 하청 노조들의 지위를 좀 적극적으로 인정 토론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절충 시점까지 가서 그래 일단 우리 1단계는 이렇게 해서 서로 또 노력하고 그다음 단계는 또 해보고 갑시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 물질을 놓고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그 시위에 공권력을 투입한다? 큰 사고가 날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단호한 대응은 정말 이 대응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때 그 단호한 대응은 국민들 모두의 정말 물개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럴 때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절충을 잘하는 대통령, 중재의 대통령.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의 대통령. 사실 파업이 50일이나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회가 아니어서. 근데 사실 그동안에 50일 동안에 정부에서 대응한 건 없었던 말이에요. 이제 뭐 어제 좀 장관 내려가고 그 정도인데 조금 더 정부 측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 뉴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이 파업하는 문제가 아까 왜 임금 30% 인상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쯤이었죠. 그때 이제 됐습니다. 조선업 위기가 왔을 때 30% 그때 삭감을 했던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삭감. 그거를 8년 전 임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고 현재는 이게 한 10% 선만 올려달라 이렇게 양보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거 반드시 중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를 하죠. 자 이제 8.15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사면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뭐 거의 확실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이재용은 어떻게 되고 김경수는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것도 이 여론이 어떨까? 궁금하고 이 사면 문제가 지지율에 또 도움이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사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정지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내부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것이죠. MB 정권 때의 인물들이 많은 현 정권에서 이제는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이 길다 빨리 좀 내보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그 내부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론은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감수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정우 전 부회장도 상당히 여론에서 사면 대한 찬성 여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사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호영이라든지 전 정권과의 하에 통합 쪽의 목소리는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에서 그건 뭐 원칙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사면 부분은 여론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국민 갈등 분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네. 이 명분을 뭐 국민 통합을 항상 내세우잖아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하겠다. 저는 그 반대거든요. 이거 이 특별 사면 때문에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항상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 국민 분열을 이거 조장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의 의미는 퇴색된 지 오랜 것 같고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는 좀 대통령의 사면이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지율의 영향은 글쎄요 미미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네. 예, 소장님. 예,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